48로 소속 체중 61.23kg 6전 6승 압둘라술 압둘압둘 압둘라술. 5코너 한남관주 소속 체중 61.23kg 11전 10승 1패 터미네이터 그가 돌아왔다 아이비맨 김광진. 네, WBA 아시아 타이틀 매치 김병건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입니다. 네,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네, 네. 그렇습니다. WBA 아시아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네, 그렇습니다. 양 선수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아주 중요한 시합입니다. 뭐 물론 타이틀 매치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압둘라술 선수는 무패 기록이 깨지지 않아야 될 거고요. 네. 이 경기로 인해서 또 김한기 선수는 동양을 넘어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걸 또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의미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원래 오늘의 이 WBA 아시아 라이트급 2차 방어전, 지난 1차 방어전 때 우선 압둘라 선수와 만날 뻔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한 차례 불발이 되고 이번에 이렇게 2차 방어전 때 그 2차 방어전이 성사되게 된 계기도 김한길 선수가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기가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네,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김한길 선수 역시 특유의 트레이드마크답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앞선 봐왔던 김주영 선수와는 다르게 전혀 거침없이 앞으로 밀고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12라운드까지 펼쳐지게 될 경기인데 1라운드 초반부터 김한길 선수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바로 김한길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김한길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네.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레프트 그리고 원투 보고 있습니다. 압둘라술 선수는 아마추어 경력도 많고 이 프로 경력은 작지만 아마추어 경력인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네. 1라운드 정말 정석대로 손 한번 내지 않고 이제 김한길 선수의 패턴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김한길 선수는 레프트. 지금 양상을 보면 김한길 선수가 주먹 10번 낼 때 압둘라술 선수는 한 번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네. 침착하게 지금 압둘라 선수를 보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레프트 잽. 김한길 원투. 압둘라 선수 왼손 어퍼. 양 선수의 키 차이도 조금 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김한길 선수가 리치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한길 선수가 그 부분을 또 조금 더 활용한다면은 경기 결과 좋은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김한길 선수 그리고 오른손을 돌리는 퍼포먼스까지. 김한길 선수가 도발을 하자 거기에 압둘라술 선수도 지지 않고 똑같이 도발을 하거든요. 들어오라는 네. 모션으로. 선수들 신경전도 아주 치열합니다. 계속해서 왼손 잽. 이번엔 라이트. 오른쪽 오른손 바디. 이번엔 압둘라술 선수가 왼손을 뻗었습니다. 김한길 원투 그리고 레프트 잽. 다시 한번 레프트. 압둘라 선수 지금 양 선수 탐색전을 하시는 김한길 선수는 정말 11라운드처럼 하고 있어요. 네.
체력과 투지로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면은 네. 압둘라즈 선수는 아마추어부터 타고 올라온 정말 엘리트 복서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전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김광희 선수가 왼손 잽을 던지면서 쫓아가고 있고 압둘라즈 선수는 가드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한길 레프트 다시 한번 레프트 그렇죠. 원투 김한길 선수가 저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김한길 선수의 트레이드마크거든요. 네. 계속 원투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손 지금 보면 압둘라스 선수도 김한기 선수가 공격을 할 공간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네. 보면 코너로 몰린다든지 아니면 연타가 나오는 거를 봉쇄를 하고 있거든요. 김한기 선수가 많은 손 숫자를 내는 스타일로 유명을 한데 네. 지금 보면 김한기 선수가 완투에서 대부분 다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압둘라스 선수가 완투를 하고 공간을 뒤로 빠지면서 공격할 공간을 안 내주고 있어요. 네. 지금도 보면 김한기 선수가 완투에서 공격이 끝나버리거든요. 굉장히 영리하게 플레이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손은 거의 뻗지 않지만 압둘라스 선수 지금 완투 한 번 나온 주먹이 정말 날카롭게 나왔어요. 네. 하지만 김한길 선수는 계속해서 손을 뻗으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한기 선수도 절대 서두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라운드가 길기 때문에 네. 절대 서둘러서 안 하고 있습니다. 레프트 또다시 레프트 김한기 선수 크게 한번 휘둘러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압둘라스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압둘라스 바디 쪽 한 라운드까지 가본 게 이제 최고의 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김한길 선수는 후반부의 체력이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를 또 원할 수도 있어요. 네. 압둘라스 선수는 맞고 김한길 선수는 때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둘라스 선수는 빈틈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따금씩 이렇게 잽을 한 번씩 날리고 있어요. 압둘라스 선수 왼손 잽 들어갔습니다. 압둘라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적은 우즈베키스탄이지만은 네. 베트남의 이제 커키 버팔로라고 이제 한국 관장이 한국 메이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베트남에서 네. 한국 메이저한테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선수들 3라운드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김한길 선수 같은 경우는 압둘라스 선수가 간헐적으로 큰 주먹을 카운터를 주먹을 왕투라든지 그런 주먹들을 던질 텐데 네. 그런 주먹들을 조심해야 될 거예요. 간헐적으로 나오는 강한 주먹들. 네. 이전 라운드와 다르게 압둘라스 선수도 점점 들어오면서 주먹을 뻗고 있습니다. 레프트 서로 주고받고요. 압둘라스 왼손 저런 주먹들을 조심해야 돼요. 네. 오른쪽 바디 퍽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김한길 선수도 원투 김한길은 다시 원투
둘러서를 왼손. 네, 들어갔어요. 뒷손 스트레이트. 다시 한번 바디쪽 그리고 이어지는 얼굴 부위. 이런 코너에 몰렸을 때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자신 있게 몰아쳐줬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휘둘러보는 압둘라솔. 얼굴로에 대해서 주의를 줬고요. 다시 한번 경기가 속행됐습니다. 김원규 선수는 이제 뒷손도 번갈아가면서 던져보고요. 확실히 김왕진 선수가 압둘라솔 선수보다 리치가 있죠. 네. 압둘라솔 선수도 공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왼손. 왼손째. 다시 한번 왼손 어퍼. 압둘라솔 선수 카바가 견고하기 때문에 저 카바를 어떤 식으로 벗겨낼지. 네. 그게 이제 김한길 선수의 이 경기를 하면서 숙제일 것 같아요. 네. 바디 쪽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압둘라솔. 김한길 선수도 콤비네이션으로 받아줬습니다. 왼손째 그리고 오른쪽. 네, 여기서 왼손. 저 견고한 압둘라솔 선수의 카바를 어떤 식으로 벗겨낼 것이냐. 네. 그것이 이제 관건이에요. 네, 지금 아, 버팅이죠. 네, 네. 눈부위에 네,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버팅이 눈 부위에 이제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 물론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경기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이제 이 경기를 발판으로 해서 세계로 나가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선수들 서로 존중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경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김왕기 선수 다시 한번 레프트 라이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투 바디 쪽 그리고 얼굴 쪽. 압둘라솔 선수도 네. 네, 왼손. 네, 그렇죠. 압둘라솔 선수의 저런 가능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화끈하게 한 번씩 치고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 압둘라솔 선수가 가끔 관음쪽으로 나오는 저런 주먹들이 김한길 선수가 데미지를 쌓여주면 안 되거든요. 네. 와, 공이 올리기 직전에 서로 한 번씩 치고 받으면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압둘라솔 선수가 보편적으로 KO가 나는 경기도 그렇고 이제 데이터 상으로만 말씀을 하자면은 네. KO가 나는 경우도 3회전, 7회전 이런 식으로 후반부에 KO가 나지 네. 초반부에는 승부를 잘 보질 않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도 그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초반 탐색전 그리고 중후반 이후에 승부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 압둘라솔 선수 스타일 자체도 그렇고 네. 경기 운영 자체 방식도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오히려 너무 속된 말로 설치다가 김한길 선수가 데미지를 입으면 안 돼요. 네. 선수들 4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압둘라솔 선수 같은 경우는 중후반 넘어가면서 페이스를 점점 끌어올릴 거거든요. 네, 시작됐습니다. 김한길 선수는 한결같이 네, 계속해서 앞손 뽑으면서 네, 바디쪽. 저렇게 카바 열린 상태에서 맞는 주먹들을 조심해야 돼요. 네, 코너 쪽에서 돌아붙여놓고 네, 빠져나왔습니다. 압둘라솔. 그렇죠, 저런 게 바로 김한길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네, 쫓아가면서 오른쇼크. 네, 압둘라솔 높이 그렇죠. 정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압둘라솔 선수도 정말 경기 운영을 무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압둘라솔 선수가 밀어붙입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압둘라솔 선수 전혀 당황하지 않고 크게 내지 않고 같이 맞받아치지 않고 있어요. 네, 김한길 선수 지금 보면 압둘라솔 선수 절대 같이 맞받아치지 않고 카바를 네. 견고하게 하면서 받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펀치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됩니다. 압둘라슬 선수는 보디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주심이 판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보디인지 로블로인지. 네, 김영길 선수는 약간 이제 인상을 찡그리고 있거든요. 충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심이 확실하게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보편적으로 이제 로블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선수한테 최대 5분의 시간을 휴식 시간을 주는데 네. 타임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여기서 왼손 제일 강하게 들어갔어요. 김한기 선수도 여의치 않고 주먹 자신 있게 힘 있게 나와요. 데미지 없다는 반증이죠. 네. 압둘라슬 선수도 경기를 정말 무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절대 서두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앞손도 뻗지 않고 있다가 간결하고 강한 동작으로 한 번씩 포인트를 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한기 선수 주먹을 끝에서 한 대만 맞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연타를 절대 맞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뒤로 빠지고요 지금도. 김한기 선수는 레프트 서로 지금 훅을 한 번씩 주고 받았어요. 김한기 선수가 때리려고 하면은 뒤로 빠져서 공간을 네, 안 내주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바디 쪽 다시 한번 바디. 저 견고한 카바를 김한기 선수가 연타로 끌어내야 되는데. 네, 얼굴 쪽. 저 연타로 견고한 카바를 연타로 뚫어내기 위해서는 김한기 선수가 코너로 몰아줘야 돼요. 코너로 네. 몰아줘야 되는데 또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고 있어요. 네. 계속되는 압둘라슬 선수의 바디 쪽 공격. 이번에 왼손 오른손 얼굴 쪽. 계속해서 왼손 바디 쪽 원 투. 코너 쪽에서 김영일 선수가 네 다시 밀고 올라오는 압둘라슬 레프트 바디 다시 한번 레프트 잽 시작했습니다. 서로 레프트 주고받고 김영희 선수 이번에 라이트를 뻗고 있습니다. 왼손 오른손 그렇죠. 저런 모습들이 김한길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네. 무수히 나오는 걸으면서도 나오고 무수히 나오는 주먹들. 네. 상대 정신없이 만드는 주먹들이 김한길 선수의 장점이에요. 네.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로프에 몰아놓고 네. 압둘라슬 선수도 근데 반격에 나섰습니다. 카바링이 너무 견고해요. 네. 저 카바를 김한길 선수가 벗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왼손잽 들어갔어요. 이번에 라이트. 네, 아래로 들어갔어요. 로블로. 지금 아래로 들어갔어요. 네, 이번에는
시각에 네. 육안으로 보기에도 네. 예.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 파울이 들어갑니다. 네. 압둘라 선수도 그래도 미안한 뜻을 보이네요. 아 김학의 선수 타격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로블루 쪽 아래 백지 라인 아래쪽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표정에서만 봐도 네, 아 고통이 역력하거든요. 둘라술 계속해서 레프트로 바디. 김학의 선수는 압둘라술 선수가 감점을 당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앞선 라운드와 다르게 손 숫자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김학의 선수가 더 노려서 네. 그 기회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바디 쪽 그리고 왼손 오른손 얼굴 쪽까지 공격을 허용했어요. 이어지는 계속해서 공격. 뭐라 붙이고 있습니다. 앞선 다시 여기서 김학의 선수 들어갔어요. 위험합니다. 오프 등지고 지금 김학의 선수 턱 들어갔었습니다. 김학의 선수 정말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네. 다운되지 않고 결국에는 압둘라술 선수가 파울을 먹었기 때문에 본인이 네. 다시 하려고 달려들었거든요. 그것이 정확하게 주요했어요. 네. 압둘라술 선수 계속해서 지금 공격이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학의 선수 그렇지만 지금 데미지가 없는 아까 그 주먹이 언제 맞았다는 듯이 같이 받아치고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압둘라술 선수 다시 왼손잡이 스탠스로 했거든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네. 뒷손 나오는 받아치는 스탠스. 그렇죠. 네. 다시 김학의 선수의 기회가 왔어요. 오케이 몰아놓고. 네 오른손 들어갔죠. 네 압둘라술 선수도 왼쪽. 압둘라술 선수가 확실한 건 지금 네. 이전 라운드와 다르게 주먹이 많이 나오고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을 김주영 선수가 확실히 살리고 포인트를 살리면 될 거예요. 네. 그 전 라운드까지는 김주영 선수가 압둘라술 선수의 카바를 벗겨내는데 거기에 상당한 애를 먹지 않았었습니까? 네, 김학의 선수. 김학의 선수가요. 네. 네. 그렇지만 이번엔 오히려 압둘라술 선수가 흥분해서 그렇죠. 손을 뻗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학의 선수 아까 타격을 허용했지만 허프하게 바로 다시 밀어내는 모습.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타격이 정확하게 좀 폼이 들어와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앞선 경기들을 보면 그 정도 턱이 돌아가서 다운 나서 KO가 나온 장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김학의 선수 정말 정신력으로 이 대한민국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버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압둘라술 선수 왼손잡이 스탠스 취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도 왼손잡이 스탠스 취하고 있거든요. 네. 원래 압둘라술 선수가 사우스포로 돼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스위칭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기어서 네.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압둘라술. 압둘라술 선수가 이전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김학의 네. 선수 오히려 이게 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네. 6라운드 들어서 갑자기 이전과는 다르게 오히려 몰아붙이고 있는 압둘라술 선수. 김학의 선수 입장에서는 카운터로 좀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오히려 같이 맞받아치는 게 김학의 선수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아까 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먹을 내다 계속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네, 오른쪽 무릎이 꺾였어요.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네. 김학의 선수 정신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견뎌냈습니다. 김학의 선수. 그러면서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바디쪽 공략. 압둘라술 선수가 확실히 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정말 사냥감을 몰아간다는 생각처럼 지금은 막 카바가 단단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또 다시 오른손잡이 자세로 계속해서 스위칭을 하면서 거리감을 잃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김학의 선수 너무 크게 가고 있어요.
힘이 많이 떨어져 주먹에 데미지가 아, 있어요 확실히. 다시 한번 안면 쪽에 타격. 김원기 선수 데미지가 있어요. 네. 주먹을 때리는 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아클라스 선수는 하지만 여전히 다시 한번 오른쪽 스트레이트. 김원기 선수 저런 주먹도 이제는 더 이상 맞아주면 안 됩니다. 이제 네. 더 이상 맞아주면 안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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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쫓아가면서. 네, 아클라스 선수. 방금 저런 주먹 때 아플라스 선수 같은 데서 나오지 않았던 주먹들이거든요. 네. 지금 아플라스 선수도 분명히 데미지는 있습니다. 지금. 네. 아플라스 선수도 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한 이때, 네. 김광희 선수도 지금도 카바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플라스 네. 선수 분명히 데미지는 있어요. 네. 그리고 계속 링을 타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왼손 잽 그리고 원투. 아, 위험해요. 있었습니다. 저는 좀 조심해야 돼요, 김원기 선수. 레프트 허용했고 다시 한 번. 네, 여기서 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주먹들이 라운드 후반부에 가면은 정말 큰 데미지가 쌓이거든요. 네. 매는 장사 없다는 말처럼 김원기 선수 지금 두 번, 세 번 정도는 그런 주먹들 버텨낼 수 있지만 네. 후반부에 버텨낸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다음 라운드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12라운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절반 라운드 왔습니다. 네. 라운드에서 비교적 많은 타격을 허용했던 김황길 선수였고요. 압둘라즈 선수도 그렇지만 움직임이 확실히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는 김황길 선수의 코너에 몰아넣고 때리는 연타가 분명히 압둘라즈 선수에게도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 기회들을 잡았을 때 또다시 놓치지 않으면 김황길 선수에게 분명히 찬스와 기회가 옵니다. 네. 선수들 이제 7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김한기 선수 저런 식으로 따라가는 주먹들이 정말 김한기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네. 저 이런 상황에서 김한기 선수가 계속 몰아쳐야 돼요. 그렇죠. 네, 타격 들어갔죠. 압둘라스 선수도 카바가 경기 초반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연속해서 바디. 지금도 압둘라스 선수가 돌고 있어요. 네.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링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네. 피하기 위해서 링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뒤로 내빼면서 돌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광희 선수는 이걸 놓치지 그렇죠. 않고 오른손 바디 그리고 안면부 때리기 위한 움직임보다 지금은 도망가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압둘라스 선수 움직임이 지금. 네. 이런 거를 캐치를 하고 조금 더 몰았죠. 그렇죠. 몰았죠. 그렇죠. 김영희 선수. 네, 다시 압둘라 선수가 빠져 나왔습니다. 김한기 선수도 많이 지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럴 때에서 조금만 더 힘내면 됩니다. 네. 7라운드는 이전 라운드와 전혀 다르게 압둘라 선수가 계속해서 뒤로 돌면서 공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데미지가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네, 7라운드 이제 반 정도 남았고요. 지금 정말 모든 관중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네. 선수 치열합니다. 김한기 선수도 힘이 많이 지친 모습이에요. 네. 김한기 선수 바디 쪽 계속해서 원래의 김한기 선수라면 저기서 수많은 연타, 수많은 주먹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들어갔어요. 확실히 지금 압둘라스 선수 데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번 라운드 보면은 카바를 하면서 공격을 하기 위한 움직임보다 말 그대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복부에 데미지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놓고 등지고. 그렇죠. 클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복부로 가면 돼요. 복부에 데미지 있습니다. 네, 반대 속에서 김한길 선수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선수도 많이 지쳤어요. 지금 밀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점점 선수들 정신력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김한기 선수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집중해야 됩니다. 왼손 레프트 허용했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점점 선수들 정신력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김한기 선수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집중해야 됩니다. 왼손 레프트 허용했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김한기 선수. 아, 주먹을 허용해주면 안 돼요. 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왼손 레프트 바디. 그리고 이어지는 바디. 네, 10라운드에 종료됐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되면 중후반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김한길 선수도 확실히 경기 초반보다는 지친 모습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김한길 선수 하면은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권투이기 때문에 지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선수거든요. 네. 12라운드까지 꾸준한 그 페이스가 유명한 선수인데 확실히 압둘라슈 선수가 영리하게 힘을 빼지 않으면서도 몇 번의 유효한 타격이 있었던 게 지금 약간 김한길 선수의 체력을 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압둘라슈 선수가 이 라운드 동안 이 심리시간 1분 동안 얼마나 회복해서 나오느냐 이게 또 관건이에요. 압둘라슈 선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수많이 겪어본 링 커리어를 가진 선수거든요. 네. 회복되고 나온 이 시점에서 김한길 선수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이 라운드에 아마 관건일 거예요. 네. 그리고 김한길 선수는 12라운드까지 가는 경기에 대한 경험 그걸 또 좀 살려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8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보면 압둘라슈 선수 뒤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한길 선수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하듯이 하면 돼요. 단지 때릴 때 들어오는 이 카바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코너에 몰아놓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부 들어갔어요. 데미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부죠. 이 전 라운드에 압둘라슈 선수 같으면은 방금 같은 상황에서 받아쳤겠지만은 지금은 네. 돌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보면 돌아 나오고 데미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왼손 복부 압둘라슈. 다시 한번 로프로 등지네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버프 공격. 조심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저런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 같으면 통하지만 압둘라슈 선수는 카바가 견고하고 주먹이 샤프하기 때문에 네. 큰 주먹 하나에 지금 위험한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압둘라슈 선수가 유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가서 경기 후반부에 가서 김한길 선수의 빈틈을 노려서 다운을 뺏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 김한길 선수는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네, 압둘라슈 선수가 원투로 반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부로 하고 있고요. 네, 돌아 나와서 다시 한번 김한길 선수가 그렇죠. 이런 데서 이어가는 모습. 이런 데서 김한길 선수가 조금만 더 몰아쳤으면 좋겠는데요. 압둘라슈 선수는 그렇죠. 압둘라슈 네. 선수 주먹도 선수. 매서워요. 네,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왼손 복부 쪽. 네, 코너로 몰리지만 오히려 카바 이후에 공격을 노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압둘라슈 레프트. 다시 한번 로프를 등지고 있어요. 압둘라슈. 김한길 선수도 이번에 압둘라슈 선수의 레프트 받아내고 있습니다. 압둘라슈 다시 한번 코너를 등지고 네 로블로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압둘라슈 선수. 네 이제 먼저 손을 뻗기 시작한 압둘라슈. 뻗으면서 뒷손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8라운드까지
이제 단 4라운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김한기 선수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만 해주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네, 9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쿨라스 선수가 앞손을 뻗고 있어요. 김한재 선수도 네. 그렇죠. 살짝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발코트 들어갔고 그렇죠. 객 속에서 선수들의 이름을 환호하면서 열띤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은 주먹 하나하나가 지금 피니시 블로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시 한번 코너 쪽 몰아놓고 김한재 선수 그리고 아뚜라 선수는 반격하고 있습니다. 저런 주먹들 간헐적으로 나오는 위험한 주먹들만 조심하면 됩니다. 저런 주먹 조심해야 돼요. 네, 아플라스 라이트 후 다시 한번 그리고 바디 쪽 맞아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바디로 응수하는 김한기. 그렇죠. 코너 쪽 몰아놓고 그렇죠 들어왔습니다. 됐습니다. 바디 쪽 왼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플라스 선수도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트 지금 양 선수가 정말 정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바디 서로 주고받고 아뚜라스 선수는 계속해서 스위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손 다시 한번 오른손 바디 쪽. 그렇죠. 계속해서 김한기 선수는 집요하게 바디를 노리고 있고 아뚜라스 선수는 집요하게 얼굴 쪽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아뚜라스 선수의 펀치가 들어가고 있어요. 저런 걸 자꾸 허용해주면 안 됩니다. 제비의 원투 또다시 스위칭 계속해서 제비 들어가요 얼굴에. 저런 주먹들을 자꾸 네. 맞아주면 안 됩니다. 김학민 선수의 앞손도 아뚜라스 선수의 얼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았고 바디 쫓아가는 김광길 거리를 벌리고 있는 아뚜라스 빠지면서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디 왼손 바디 경기 정말 치열합니다. 10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눈으로만 따지더라도 거의 10분 가까이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김한기 선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좋은 주먹들을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네. 아뚜라스 선수의 주먹을 내는 거 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언제든지 다운시킬 수 있는 주먹을 또 내고 있고요. 네. 이제 10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뚜라스 선수는 물러나고 김한기 선수가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바디 쪽 아뚜라스 선수는 파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다운을 많이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서로 앞쪽 전원 주먹들 조심해야 돼요. 네. 바디 쪽 김한기 선수도 바디 쪽 그렇죠. 라이트 그렇죠. 레프트 다시 한번 라이트 그리고 레프트 조심해야 돼요. 네. 바디 쪽
들어가고 접근 좋았어요. 데미지 있습니다. 지금 데미지 있어요. 네, 그렇죠. 몰아붙이고 있어요. 김한길 선수. 아, 조금만 더 가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김한길 선수가 조금만 더 가주면 됩니다. 서로 앞손 뻗으면서 앞돌아서 바디 쪽. 김한길 선수. 그렇죠. 김한길 선수가 코너에 몰아넣은 상태에서 자꾸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좋은 모습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바디 쪽. 김한길 선수가 많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계속 지금처럼 많이 가면 되는데 카바가 들리면 안 됩니다. 네. 카바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둘라스 선수도 뒤로 빠지는. 네, 여기서 슬립성으로. 아, 바닥에 물기 때문에 지금 미끄러졌죠. 네. 여기서 레프트 라이트. 앞둘라스 선수 주먹도 아직은 매서워요. 네. 네, 여기서 오른쪽. 김한길 선수 계속해서 바디 쪽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앞둘라스 선수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고 너무 네. 몰입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덩달아 숨을 참게 되는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선수들 치열해요 경기. 아, 지금 앞둘라스 선수는 계속 서 있다가 앉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 보면 확실한 건 앞둘라스 선수가 주먹이 매서운 주먹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한길 선수가 현재까지 포인트는 확실히 우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이 카바에 카바가 들려서 위험한 주먹들을 허용을 안 하기만 한다면은 네.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라운드에 접어드는데 김한길 선수 여전히 계속해서 앞서 뻗으면서 쫓아가요. 그렇습니다. 네. 1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그렇죠. 김한길 선수 다시 한번 코너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빠져나오는 앞둘라스 루프 등지고 지금은 오히려 김한길 선수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앞둘라스 선수가 공격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요. 네. 또다시 뒤로 물러서는 앞둘라스. 김한길 선수는 계속해서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요. 앞둘라스도 레프트. 그렇죠. 앞둘라스 선수도 지금 많이 지쳐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아까 이전 라운드라든지 그전 라운드처럼 날카로운 주먹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네. 또다시 코너에 몰린 앞둘라스. 네, 양 선수 이제는 정신력 싸움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들어갔어요. 네, 계속해서 바디 쪽에 공격을 하고 있는 김한길. 앞둘라스 다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 바디가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양후 바디가. 네. 바디? 아쿠라수 다시 한번 왼손. 아 지금 아쿠라수 선수도 대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김한기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네, 다시 한번 코너 쪽에 몰아놓고 김한기 선수. 아, 김한기 선수 휘청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압둘라슨 원투. 카바 위로 맞는 주먹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김한기 선수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왼손. 또 다시 왼손. 여기서 김한기 선수도 왼손 같이 넣죠. 김한기 선수 이겨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왼손. 자, 김한기 선수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의 열기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지가 보입니다. 투지가. 라운드 지금 라운드 상황에서는 아쿠라스 선수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포인트 쪽에서. 네. 아쿠라스 선수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마지막 라운드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제 관건입니다. 김한기 선수는 마지막 3분 잘 이겨내시면 됩니다. 네. 12라운드의 마지막 한 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한기 선수도 그렇고 아쿠라스 선수도 그렇고 어려운 경기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타이틀 2차 방어전의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양 선수 모두 이제는 앞손을 뻗으면 그렇죠. 네, 정확히 들어갔어요. 김한기 선수의 레프트. 정확히 들어갔을 때 넘고 있습니다. 김한기 선수. 네, 두 선수 물러서지 않고 맞붙고 있어요. 김한기 선수 계속해서 레프트 라이트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김한기 선수 자신있게 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전혀 밀릴 게 없어요. 네. 김한기 선수는 정말 지치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자신있는 모습 아주 좋아요. 네. 네. 이번엔 압둘라즈 선수가 앞선 뻗어보고요. 다시 한번 코너 쪽으로. 압둘라스 선수도 많이 위축된 모습이에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바디 쪽 그리고 얼굴 쪽. 이제 마지막 라운드는 2분 정도 남았습니다. 김한기 선수는 여전히 몰아붙이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런 모습이 바로 김한기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김한기 선수.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왼손.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네. 네, 이번에 압둘라스 선수가 오히려 밀어붙여왔습니다. 압둘라스 선수 급해졌어요. 네, 코너 쪽으로 몰렸어요. 김한기 선수 급해요. 압둘라스 선수 김한기 선수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경기에 임해줘야 돼요. 그렇죠. 선수들 서로 레프트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한기 선수 아, 조심해야 돼요. 남은 시간 10여 초.
마지막 10초 공이 울렸습니다. 선수들 끝까지 힘내야죠. 네, 이렇게 오늘의 WBA 아시아 라이트급 타이틀전 제2차 방어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정말 멋진 경기 펼쳐준 오늘 김환길 선수와 압둘라실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박수 받아 마땅한 경기예요. 예. 네. 압둘라실 선수도 좋은 주먹을 정말 많이 던져서 정말 다운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김환길 선수 그걸 이겨내고 12라운드까지 초반부에 포인트를 많이 따냈거든요. 네. 특히 경기 초반에 좀 그런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김환길 선수가 이겨냈죠. 그렇습니다. 아, 두 선수 모두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압둘라실 선수도 첫 패배 기록하기 싫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압둘라실 선수도 복부 쪽으로 많은 데미지를 입었지만은 멋진 경기 보여준 양 선수에게 다시 한번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이제 세계 랭킹의 무대에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이 지금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오늘 중요했던 경기 12라운드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WBA 아시아 라이트급 2차 방어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선수들 정말 이 순간이 가장 손 떨리는 순간일 거예요. 네, 지금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주목이 됩니다. 발표를 하러 사회자가 링에 올라섰네요. 네. 경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부신 김병무 115대 112, 부심 박영복 115대 112, 부심 김정기 114대 113. 이로써 김환길 선수 3대 0 판정승입니다. 네, 김환길 선수가 3대 0 판정승으로 오늘 경기 2차 방어전 방어 성공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챔피언으로 방어할 만한 마땅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족하겠습니다. 압둘라스 선수 정말 강적이지만 네. 김만기 선수 앞으로 이제 세계에 나가려고 하면은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해서 좋은 경기력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압둘라스 선수도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줬고요. 김만기 선수는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면서 네, 그 누구보다도 지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메인 이벤트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